여기는 한계령 휴게소입니다.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제에서 숙소 가려면 고성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빠른데 한계령을 넘어가보고 싶어서 44번 국도로 왔습니다. 역시 설악산 멋있습니다. 여기는 오생령. 양양 오생령은 예로부터 양양에서 인제로 소금, 생필품 등을 운송하던 고깃길. 야, 옛날에 참 사람이 여기를 걸어서 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해발 920m예요. 추워서 파카 입었어요. 지금 손을 화장실에서 씻었는데 손이 시려워요. 설악산입니다. 음무가 꼈어요. 해발 뭐 1000m 가까이 되니까 산에 음무가 꼈어요. 요새 이제 굽이굽이 양양 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 휴게소 오랜만이네요.
설악산 한계령을 넘어서 저녁입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반이에요. 깜깜한데요. 돼지갈비 생고기라는 메뉴예요. 돼지갈비 생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모르잖아. 이거 뭐 같은데? 아, 갈비 그거 싫어. 속초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보니까 트윈룸이에요. 아늑합니다. 침대 두 개 있고 테이블 있고 TV 있고 냉장고 있고 이 정도면은 하룻밤 잘만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주 여러 군데 구경 잘했습니다.